안녕하세요, 구구입니다. 오늘 이렇게 새벽 아침 지금 5시쯤 됐는데 낚시하러 연안부두 쪽에 지금 출발하려고 해요. 오늘 채연하님과 함께 합니다. 쭈꾸미 오늘 몇 마리 잡을 것 같아요, 엄마? 30마리. 그래, 좀 시커멓지. 지금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조금 늦을 것 같아요. 빨리 출발해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 껴입었어. 너무 껴입었어? 춥다 그러니까. 그치. 또내 카드 가지고 하면 돼. 어디야? 여기다 왔다. 무서운데? 커커맨이네? 여기 주차장이야? 내려가지고 뭘 버튼을 누르라고 했던 것 같은데? 스마트 키를 확인하십시오. 여기야. 안전해. 어디 내려오는 길은 있나 몰라. 엘리베이터가 있나? 완전이야. 저기 어디야? 저 영화에 나오는. 뭐라 그래야 되지? 폭력사업하는 데. 폭력사업하는 데. 내려가는 길도 안 보이고. 있겠지, 어디. 걱정하지 마. 어디가? 여기야. 너무 짧아. 빨리 가자. 1층, 1층. 여기, 여기. 바닥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바닥을 항상 찍어줘야 돼요. 이런 게 소모품이었구나. 잡아보실래요? 여기 이게 위로 올라오는 게 맞고 아래 올라오는 게 모르지. 먹어봐야 되겠지. 봤어. 진짜? 지금 이제 어떻게 낚싯대 사용하는지 듣고 지금 선착장으로 가고 있습니다. 현지 스타워를 찾아야 돼요. 와, 여기 바다네요, 진짜. 갈매기가 엄청 많아요. 바다 냄새 엄청 난다, 그치? 종 꿈꿨다 그러지 않았어요? 종도? 이게 애기라는 건데 이게 있어야지 쭈꾸미가 잘 문대요. 얘를 먼저 한번 달아볼게요. 따가. 이건 춘데 어떻게 달린 거야? 마지막 찔린다 얘. 조심해. 조심해 엄마. 그 다음에 여기다 달으라고? 여기다가 끼워 넣으면 되나 봐. 추를 또 하나 더 샀어요. 무거우면 좋다 그래가지고. 수류탄 신고. 자, 출항합니다. 한 30분에서 40분 나가니까 낚싯대 준비하세요. 돌려야지.
거의 공기 한 마리 잡은 것 같아요. 이 다섯 마리 잡은 거. 처음에 잡은 게 제일 컸어. 나가고 싶었어. 지금 쭈꾸미 낚시 마치고 대부도에 있는 비치 캠핑장으로 가고 있어요. 최여사님께서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. 저희 이제 비치 캠핑장 도착했습니다. 쭈꾸미 낚시하고 와서 밥 먹고 좀 쉬다가 3시 정도 됐네요. 도착했어요. 여기는 미리 예약한 사이트 B3 사이트에다가 피칭할 예정입니다. 사람들이 오늘 꽤 많네요. 카메라 충전기랑 다 안 가지고 와가지고 큰일 났네요.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아침부터 이제 새벽 지금 5시에 나와서 지금 오후 5시 됐어요. 지금 처음으로 누웠어요. 남동 날씨가 15도네요. 시간이 좀 6시 정도 됐는데 조금 텐트 안에 공기가 차가워진 것 같아서 난로를 틀었어요. 그랬더니 굉장히 안에가 훈훈해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오랜만에 사용한 캠프텐 난로입니다. 이번 동계 캠핑은 좌식으로 할 거여가지고 아예 그냥 이렇게 난로를 카펫 위에다가 두고 이렇게 생활을 할 거예요. 등이 없어요. 랜턴을 안 가지고 와가지고 캠프텐 난로예요. 불
불빛에 의존해서 공기도 되게 따뜻해졌고 바닥에는 지금 전기장판 깔고 있어가지고 엄청 따뜻해요. 최사님이 기절하셔가지고 조금 많이 일정이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. 쉬시다가 나중에 저녁 해먹어야 될 것 같아요. 최하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와인이에요. 포르투갈 와인이고 알람브렌 모스카텔 드 세트발입니다. 와인 향에서 포도향이 되게 진하고 되게 달아요. 이게 도수가 한 14도 정도 돼서 굉장히 독하더라고요. 근데 되게 달아서 계속 마시게 되는 그런 와인입니다. 이 정도만 먹어도 취할 것 같아요. 맛있네요. 향이 엄청 좋은데? 네가 이 아이고 싱싱하다 이거 알 들었어. 우와 알 들었어.